안철이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해. 예, 모 선생님. 안철이 반갑다. 예. 이열래 모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기 위해서 과거에 제가 비디오 촬영을 한 거. 그렇지, 그렇지. 제가 알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열래 모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지금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이열래 모사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게 좋습니다. 아멘, 아멘. 좀 잘합니다. 아멘.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섬입니다. 아,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거립니다, 목사님. 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야곱 이야기를 그 탈취자 야곱으로 시작해서 졸졸졸졸 따라왔더니 그 바로 앞에 축복하러 간 야곱까지 졸졸졸 따라왔더니 어느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네요. 아멘. 아멘. 예수 안에 딱 왔더니 바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쏙 들어오고 지성소 안으로 쏙 들어갔네요, 목사님. 아멘. 목사님 말씀 시작하시고 눈 깜빡할 사이에 목사님 말씀이 끝났어요. 그렇지, 그렇지. 몇 년 걸릴 필요 없어. 아유, 눈 깜빡할 사이에 목사님 말씀이 끝나버렸는데 저 태어나서 처음 들은 말씀처럼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이 놀라운 위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날마다 저희를 예수 안으로 이끄신다고 생각했고 날마다 그렇게 열매를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처음 들은 말씀처럼 들리는 게 뭐냐면 흙이 씨와 열매의 중보자였단 말씀이 오늘 그렇지, 처음 들은 말씀 같았어요. 아, 처음 들은 말이지 뭐. 아, 처음 하셨어요? 그렇지. 저만 처음 들은 줄 알고. 그럼. 그러니까 그 중보자라는 게 제사장이 이런 역할이었네요.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의 신성이 인격에 심어져서 재배되어서 새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아멘. 이 흙이 너무나 존귀한 위임이었네요, 목사님. 아멘. 그렇지, 그렇지. 근데 왜 예수와 내가 하나인가? 왜 예수가 나의 구원의 근원이 되는가?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의 구원의 근원이 되는가? 사람의 자리인 건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흙의 자리, 우리와 같은 연약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었다 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제 일생 중에 가장 확실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제가 발견이 됩니다, 목사님. 아멘, 아멘. 아, 그래서 예수가 나구나. 그래서 아멘. 예수가 중보가 되는 거구나. 아,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흙의 자리. 아멘. 씨가 오지 않으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씨가 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흙. 그렇지, 그렇지. 그 중보자. 하나님께로 이 위임을 되돌려드리는 그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었네요. 옛날 아멘. 제사장은 양의 피를 묻혀서 지성소로 들어갔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지. 예수는 자기 자신으로 자기의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걸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 같이 그 중보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제사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원래 그렇게 지었다 하셨죠, 목사님. 아멘, 아멘. 원래 우리 모든 사람을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그 위임으로 지으셨다고. 그런데 흙으로 지으셨다는 게 오늘 아멘. 너무 놀랍네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고. 놀라운 선택이지. 네. 놀라운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줄 몰랐어요, 목사님. 아멘, 아멘, 아멘. 아, 왜 예수여야 되는가?
우리와 같은 연약함에 있다 하는 말씀이 죽음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오늘 너무 크게 들렸어요. 아멘, 아멘. 예수도 그 자리에서 죽으셨잖아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원래 흙으로 지으신 까닭이 씨가 심어져야 그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분배될 수 없다 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인격에 재배되어야 된다고, 경작되어야 된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 새 생명이 분배된다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분배할 수 없다고, 우리 안에서 경작되어진 걸로 그 열매가 분배되어진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분배하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근데 이 놀라운 위임을 바보같이 버렸다고요. 그렇지. 너무 시시해서.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영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탈취했던 그 야곱은 평생 자기 집을 지으려고 그랬다 했잖아요, 목사님. 근데 야곱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네요. 근데 야곱이 바로 앞에 제사장으로 선 그 길이 결국 예수에게 와서 열매가 맺어졌다. 최종적으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대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회복시키셨잖아요. 원래 동산 안으로,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으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목사님 말씀 시작부터 쫄쫄쫄 따라와서 들은 것밖에 없는데 어느새 목사님 마치겠습니다 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쏙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멘, 말씀 아멘. 듣는 동안에 한참들 힐끔힐끔 봤거든요. 마스크를 썼지만 보여요. 헤벨레하게 우리 둘 다 입을 떡 벌리고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인생의 아멘. 위임을 아멘. 회복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제가 주중에 후남이하고 거의 매일 전화로 교제를 하는데요.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이제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이렇게 인생의 위치를 회복시켜주셨는지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앞에 목사님이 계신 게 얼마나 축복인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참 제가 옆에서 후남아 이현래 목사님도 우리가 없으면 못 사셔. 우리가 없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남이가 와 오빠야는 어째 그래 진실만 얘기하노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참 제가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어서 진실만 말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으면 그 인생의 진실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위치를 이탈한 사람은 정상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 인생의 위치에 있으시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잖아요. 예수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졌지만 이스라엘이 된 그 야곱 그 길이 결국은 예수에게로 왔군요.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를 결국 같은 그 자리로 이끄셨네요. 그런데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네요. 그렇지요. 목사님 내가 주중에 생각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모든 인생이 넘치는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만족한가. 왜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셔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고 심히 그렇지. 기뻐하신 자리인 거예요. 그 질소 모은 그 요소 공장은 뻥뻥 터지고 신기하지만 그게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서 결국 그 열매가 튼실하게 못 열린다 하셨죠. 주렁주렁 못 열린다 하셨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생명의 생명은 흙은 그 씨만 오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그 씨를 30배, 60배, 100배를 경작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목사님. 아멘. 근데 그 열매가 다 걷어져 가면 또 흙이잖아요. 하지만 그 흙이 또 쉴 때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 또 다시 씨가 심어지면 다시 열매가 맺히잖아요. 아멘. 야, 흙을 선택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지혜. 그 예수가 대제사장이고 우리도 결국 제사장으로 지으심 받았다는. 아멘. 야, 이 놀라운 축복이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야, 어떻게 아멘. 야, 인생을 보고 네가 인생이다 하는데 이렇게 감사한지 아멘. 왜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흙 보고 네가 흙이다 하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하는데 왜 그걸
몰랐는지 왜 그게 그렇게 가려져 있었는지 목사님. 근데 그러니까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님 정말 종일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밤새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밤새워 말씀하시면 저는 가슴이 터져버렸을 거예요. 야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목사님 아멘.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인 예수를 따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위임을 회복해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한설입니다.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목사님, 와,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도 됩니까?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러워도 됩니까? 아멘. 우리 인생의 중보자, 참 중보자이신 오늘 참 신랑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아멘. 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동안 참 신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지 보따리 있잖아요. 그걸 늘 지고 있었어요, 목사님. 근데 오늘 목사님이 그 거지 보따리를 버리게 했습니다. 주여. 내 참 신랑이 아멘.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아멘.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와, 목사님. 인생이 이렇게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주여.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아멘. 몰랐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임당한 예수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목사님. 예전엔 몰랐지, 미처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멘. 목사님 아니었으면 정말 몰랐을 것 같아요. 아멘. 목사님, 우리의 참 중보자로 오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원래 탈취자 아닙니까? 이야, 이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 그래. 이 과정을 통해서 저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참된 그 지성소 안으로 저도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참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지, 그렇지. 그죠? 참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원래 위임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와, 목사님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가장 연약하시고 목사님이 위대한 스승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정말 뭐 타고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연약함을 지시고 감당하시고 죽음에 매여 평생 종노릇할 우리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아멘.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죠.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가지고 와, 우리는 다 버렸잖아요, 목사님. 내 인생이 너무 가치 없어서 그 버려놓은 인생을 흙인 걸 다 버렸잖아요, 저는. 근데 이 참된 위임만으로 우리 인생을 회복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멘. 아멘. 흙인 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30배, 60배 내가 껍데기인 게 너무 이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아멘, 아멘. 내가 껍데기인 걸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된 신랑을 갈망하게 되네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와,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해방됐네, 해방. 아멘. 와, 목사님. 인생의 직분, 인생의 위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임당한 그 예수의 위치. 와, 그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멘. 그 자리에 참 신랑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었는 게 뭐냐 하면요, 목사님. 자꾸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거라. 목사님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목사님처럼 좀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평생 따라가도 안 돼. 나는 목사님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 영광을 내가 탈취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영광의 근원을 우리 앞에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시네요. 내 인생이 흙이다.
너는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다. 내 위치를 이렇게 분명하게 아멘. 말씀해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다이체 오사님 아버지 존재입니다. 아.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예. 이토록 비천한 흙에게 생명이 찾아오셨네. 열매 없는 인생 들어서 하나님 아들 낳게 해.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이 이기게 하신 헤아리기 어려운 그 비밀. 생명의 노선 통해 하나님 아들이 오셨네. 아멘. 야, 참 이 노선은 정말 신기한 색입니다. 아멘. 아멘. 야, 대구 오니까 가슴이 막 뛰네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네. 두천 하겠습니다. 야, 참 그 아론의 그 계열도 아니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계열. 결국은 그 계열이 야곱의 계열 아닙니까, 그지요? 다 끝난 거. 꾸이지 그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겠습니까? 그죠? 그 아브라함은 또 멜기세덱이 자기의 전쟁의 노획물을 10분의 1을 드렸다 하잖아요. 이 인생이 온전한 그 우리가 그 제사장 반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야곱도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자기의 자랑도 끝나고 부끄럼도 다 끝났을 때 애굽에 가서 바로를 축복하는 차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 같습니다. 야, 우리 인생이 어찌하여 이 계열에 제가 포함되어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자매하고 지금 조금 전에 교회 왔습니다. 오기 전까지 뭐 차 안에서 싸웠어요. 차 안에서 뭐 사니 뭐 사니 하고. 근데 인생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그렇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가.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 가는가. 이 준영이가 교회에 살고 있으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좀 그 기회에 돌아가지고 결국은 야곱의 노선 마지막 예수 그 안에 제가 발견되고 제가 그 동일시 되는 인생으로 발견되는 인생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야, 어찌하여 이 버려지고 아무 쓸모없는 흙에서 당신의 열매가 이 열매 그 무궁무진하게 가능성이 않습니까? 흙은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야, 이 비참하게 버려진 거리 있으면 밟고 지나갈 흙인데 이 흙을 통해서 당신의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아, 참 교회 오니까 너무 감사놓고 제가 뭐 자매하고 뭐 알콩달콩 잘 살며 교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목적도 살지요. 그렇지. 가정을 계속 겪으니까 절대적으로 교회가 필요한 거라.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예? 교회 행정자 자매들 같이 호흡할 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 그 인생이 결국에는 야곱의 노선입니다. 야곱이 모든 자기 뜻들 다 해보고 감기한 수를 다 부려봐도 결국은 도망다니고 두려워가지고 숨고 결국은 다 끝났을 때 마지막에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 아닙니까? 아멘. 아, 우리 인생이 그 노선으로 더 깊이 알아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 저도 교회를 만나지 않았으며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으며 저는 뭐 자매하고 뭐 하루 살 수 없지요 제가. 그런데 제가 늘 사오고 뭐 사니 못 사니 해도 결국은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인생.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것이 아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을 맞는 것이 아버지를 맞는 것이 제가 인생의 복이고 제 인생이 다 끊기고 허물어지고 당신 앞에 굴복된 인생인데 모든 인생들에게 굴복이 됩니다. 이 인생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 제가 인생 다 하늘까지 온전히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정말 제 인생은 다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 인생을 너무 복되게 하신 목사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저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말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렁이로 발견됐기 때문에 내가 탈취자로 발견됐기 때문에 좋아했어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탈취자에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사람은 원래 지어질 때 제사장이 되도록 지어진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속아서 그 탈취자 같은 내가 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렁이 같은 내가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천상천하요. 누가 그 탈취자인 야곱을 제사장으로 바꿀 수 있냐고요. 그거 그렇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왜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나? 그 야곱이 제사장 되면 그건 나만 될 수 있는 거겠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근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은 지렁이 같은 야곱도 아니고 탈취자도 아니고 심지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아니 하나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다 아닌 원래 하나님 지으신 사람만 쏙 뺐잖아요. 아멘. 쏙 빼서 지금 우리 앞에 전시한 거잖아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된다. 아멘. 지금 이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나 아,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사람이 제사장인지 몰랐어요. 하여튼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 영광이 뭔지를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냐? 아, 우리가 다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아서 자꾸 이런 사람, 내가 생각하는 사람, 뭐 남이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내가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다 제해지고 사람만 남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제사장이 되도록 지어놨네요. 그래서 그렇지. 사탄이 그 사람을 속였네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나 다 되니까. 그렇지. 이게 너무너무 다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원래 사람으로 돌아가면 그래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네요. 그냥 아멘, 그 길이 제사장. 아니 강아지가 개로 되는 게 무슨 노력을 해서 되나요? 그렇지, 저는 그렇지. 노력해서 되는 줄 알고 진짜 제 몸이 망가지도록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아니지. 아, 근데 아니. 어쨌든 지금 그냥 사람이기만 하면 제사장이 되는 너무너무 쉬워요. 아멘. 이 기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네. 아멘. 이래야지 누구나 참여가 되지. 뭐 열심히 그렇지. 해서 말씀 뭐 해서 뭐 해서 뭐 해서 이렇게 조건이 되면 아무도 될 사람 없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답 안 하신 거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앞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거잖아요. 야, 오늘 목사님 너무 쉽고 숨만 쉬면 다 제사장이 되도록.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가려는 이 길을 우리 앞에 명백하게 드러내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진짜 말은 막대기인데 싹이 났네요. 아멘. 죽었는데 새 사람이 나오네요. 와, 그 비밀이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 앞에 펼쳐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님 안녕하세요. 선혜입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놀랍습니다. 사람이면 되는 세계, 커트라인이 없는 세계, 숨만 쉬면 되는 세계, 이 세계로 목사님 제 인생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어요, 목사님? 논리로 설명할 수도 없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안식이 되고 너무 안심이 되고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위임을 받는 이 제사장으로 부르셨는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아멘.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지으셨는지 그게 너무 놀랐고 제가 저를 봐도 너무 놀랐습니다. 씨가 딱 뿌려지니까 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그렇지.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이 흙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습니다.
아멘. 저는 다른 곳에서는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야, 이걸 어디 가서 설명하겠어요. 내가 걸어다니고 밥도 먹고 내가 할 거 다 해도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이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인생이 이 자리에서 사는구나. 이 자리에서 숨을 쉬는구나. 이것이 발견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저의 연약함 안에서 예수가 함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아멘, 저는 목사님이 아멘. 예수가 너무 위대하게 보였거든요.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 감히 제가 말할 수 없는 사람 보였는데 오늘 목사님이 너무나 연약한 사람으로 정말 너무나 연약한 사람은 그런 사람의 위치에서 제 인생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 예수의 연약함, 저의 연약함 안에 예수가 있구나. 함께 있구나. 예수가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구나. 그렇다면 나의 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없는 이 연약함도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고 살릴 수 있는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아멘, 부르셨다는 아멘.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서 영원히 발견되게 하시고 이를 불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님. 아, 장인. 아유, 너무 그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 주셔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 건강 잘 유지하십시오. 아유, 저 이제 저는 학기가 시작하면 이제 그 항해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긴 항해를.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좌초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휴직이 간다는지 뭐 이런 일들이 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저도 예상치 못하게 많이 일어났는데 학교라는 데 이렇게 있으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천재 뭐에 천재들이 모여 있는 학교라는 데는 다 천재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학생들하고 있는 게 사실 너무 편해서 학교를 가는 건데 선생님들하고 있으면 이제 연말이 되고 회의하고 협의하고 또 시작을 하고 또 마무리하고 한 그 자리를 있으면 느끼는 게 내가 여길 왜 있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천재들 사이에 내가 여길 왜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랄까요? 제가 오늘 말씀 중에 느껴진 전 모르겠어요. 평생 저는 어디 가도 좀 이방인 같은 느낌을 항상 저는 많이 받았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무일푼이 된 그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제일 안식이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부터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제가 가장 안식을 얻는 자리는 그냥 인간은 무라는 거. 아까 목사님 그러셨죠. 인간 그저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먹는 거 빼곤 아무것도 없다고요. 인간한테는. 그렇지. 예. 제가 최근에 50이 죄송합니다. 50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래서 굉장히 좀 시달리는 그게 참 헛되고 헛되다. 이재용 씨도 그렇고 이재용이 아니죠 이건희 씨도 그렇고 누구도 다 돌아가시면은 모든 게 끝이잖아요. 저 사실 목사님을 뵈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그 모든 게 무일푼이고 모든 게 시작해서 끝날 때 다시 원점으로 리셋되는 그 인생이라는 허무한 과정이 도대체 뭘 남기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 걸까?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또 항상 그 안에서 공허하고 참 그랬는데 그런 과정 삶의 과정에 유일하게 빛이 되신 게 목사님이셨어요. 80다 넘으신 분이
뭐 한솔이는 아까 너무 위대하게 보이셨다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힘없고 참 역경을 많이 겪으신 참 목사님이야말로 저 못지않게 아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하신 과정을 많이 겪으신 아 근데 그분이 남은 게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만 보시는데 그게 진짜 저한테도 아 이 무에서 시작해서 무로 끝나는 이 허무한 과정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도하신 건가? 라는 빛을 저한테 보여주신 게 목사님이시고 저도 그걸 생각 오늘 와서 이렇게 앞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도 지금 시달리는 이 뭘 해도 참 이거 뭐 하려고 하나 하는 이 마음에 시달리는 요즘 아 또 또 한 번 그 무일푼인 제 자신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오히려 원하는 거라는 그 사실을 다시 목사님이 이렇게 일깨워 주신 거거든요. 이런 저 자신을 필요로 하시다는 거. 이게 허무한 게 아니라 이게 돼야 진짜 뭐가 시작이 된다는 거. 마른 지팡이에서 어떻게 새싹이 나요. 지팡이에서 시멘트에서 새싹이 난다는 거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학교나 이런 다른 교회 뭐 학교라는 굳이 얘기한 거는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앞에서 얘기하면은 저는 아마 그날부로 그거 될 거예요. 예, 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 전혀 이 얘기에 대해서 진짜 상상도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앞에 나와서 지금 한 5분 가까이 짓거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지금 너무 감사하고 아 진짜 뭐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 허무한 매일매일 그냥 술이나 마시고 뭐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희 씨는 아마 지금 저기 사시면 저기 계시면서 아마 추억하실까요? 사신 동안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셨다는 걸요. 그런 거 없잖아요. 무잖아요. 무. 저는 무일푼이라는 시작이 너무 저한테 편안한 이유가 뭔진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서 저 마른 나무에서 지팡이에서 새싹이 돋는 이런 기적같지 않은 아니 기적같은 이 진실을 알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속에서 제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아 이유를 또 한 번 이렇게 되새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아멘. 목사님 은주입니다. 저는 오늘 궁합에 꽂혀서 나왔습니다. 아, 걔 목사님하고 왜 이렇게 궁합이 착착 잘 맞나? 아이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하고 왜 이렇게 궁합이 착착 잘 맞나? 예수하고 오늘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목사님. 와. 근데 저는 제가 대제사장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새벽에 눈이 떠가지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목사님도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저도 생각을 하니까 어머, 하나님의 뜻이 다 내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구나. 제가 근데 갑자기 why? 이렇게 됐어요. 왜? 물었어요. 제가 스스로. 왜? 천사가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새벽에 저 혼자 누워서 잔치를 했습니다, 목사님. 와 인생이라는 것이 와 참 신기하다. 와 궁합이 착착 맞게 원래 지어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원래 예수로 지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아 목사님하고 왜 이래 궁합이 잘 맞나 말씀하고 왜 이래 궁합이 잘 맞나 이 길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이 길. 이 말씀이 아니면 볼 수도 없는 이 길. 이 길을 이 길로 가도록 불러주신 목사님 진짜 감사하고 죽었다가 말씀만 들으면 살아나요. 아까 선에는 그랬는데 참 신기해. 제가 아침 눈 뜨는 7시부터 사실은 학원 수업 마치는 9시 20분까지 바빠요. 하루 종일 돈 벌어요. 하는 일이 그거야, 돈 버는 일이. 근데 진짜 한 시간이라도 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제가요 한 달 끝에 다 마무리하면 돈이 남는 게 없어요. 진짜 인생이 그렇더라고. 정말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 나는 소유가 내한테 소유를 허락하신 분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나한테 소유를 거두어 가셨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진짜 저는 아까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남을 축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 것이 없을 거라고 저는 벌써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해도 나는 내 것이 없겠구나. 죽으라고 이래도 내 것이 남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왜 나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록 원래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를 남길 수 없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그것 좀 알으라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축복인지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숨이 팍 쉬어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아, 목사님 아, 네. 제발 건강하셔서 말씀 좀 계속해 주십시오. 아, 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 목사님 교수님입니다. 한 교수님요. 나 잠깐만이. 화장실 가면. 아, 저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예, 축복이 너무 강같이 흘러가지고 정신을 못 차겠고 이 씨가 너무 많이 뿌려져가지고 내 흙이 감당을 못하고 흙보다 씨가 더 많습니다 지금. 그 어떻게 다 살려낼지 모르지만 옛날에 목사님이 씨가 많이 뿌려지면 그 씨가 싹이 안 나면 또 그름이 된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걸음도 되고 싹도 나고 막 이차저차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 말 보통 말이 아니고 귀한 말이니까 잘 들으라고 했는데 정말 보통 말이 아니고 막 이거는 귀한 정도가 아니고 뭐 값을 따질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깊이 살리고 또 완전하게 그 세상에 대해서 구원이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키우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제사장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안 오시니까 좀 이야기하게 그거하고 어제 목사님 목회자도 말씀했는데 인간의 연약함이 뭔가 예,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중보자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 같이 된다, 죽지 않는다 이 말 듣고 막 너무나 달콤하게 먹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복음이 가장 방해되는 것도 그냥 저 세상에 대해서 아느냐 모른다 이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죽이라 그래요. 막 당장 이단이라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 이것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왜 조롱하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야 그게 하나님 아들이지 않느냐고.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니까 조롱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비로소 그 이 사람이 누군가 이게 정체가 확실히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2000년 동안 이것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정체가 뭔지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제대로 밝혀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이것으로도 사탄이 또 속일 수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곧 우리다 여기서 사람은 안 죽는다 여기서 절대로 유혹받을
수가 없는 자리를 우리를 인도했거든요. 사탄이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목사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박해낸 거예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어. 또 예수의 반차를 쫓았어. 그러니까 목사님의 반차를 쫓았어. 이거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완전한 복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송사받고 유혹받을 수 없는 그 자리도 목사님이 완전한 씨를 갖다가 주사하신 거죠. 할렐루야. 2000년 동안 이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서 쏠 수 없는 그 자리. 사람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 못한 그 예수, 그 사람, 목사님한테서 나타난 그 사람, 그 사람이 곧 우리로 이렇게 발견되고 거기서 나타난 그 하나님 일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탈취자인데 물푼이 됐다. 그 어떻게 내 것을 스스로 없앨 수 있느냐고요. 그렇게 내 것까지라고 용을 썼는데.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없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저절로 내 것이 없다. 이것을 갖다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그 사람. 그 사람에서 나를 갖다가 발견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허가 같구나. 이것이 대부분의 나랑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의 비밀을 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흙을 갖다가 생명을 심으면 하나님을 심으면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열매를 갖다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을 묻고 또 내가 또 그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난 정말로 상상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생각할수록 감사하네. 저도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원래 제사장으로 지어졌다. 이 비밀을 누가 알았겠느냐 이거라. 예수 혼자만 그런 줄 알지. 기독교가 여기서 다 속아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것도 예수 혼자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살 수 있다.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산다. 네, 그 흙에 기름이 부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란 그 사람의 비밀을 그 예수 안에서 목사님이 하나하나 수출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잖아요. 사실은 나는 목사님 그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보니까 예수가 그런 분이구나 그런 분이 이게 미루어 알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미를 보면 2000년 전에 미를 알듯이 오늘 목사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겠고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듣겠고 그래서 그 전번에 토요일날도 목사님이 생명은 자란다. 무엇이 자라는가? 그 씨에서 열매까지 자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일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자라고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주신 이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인격, 사람 위치, 그 위치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 보내신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아는 것이 잘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는지 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 말 하나하나가 다 하락하면 끝도 없지만 우리를 사탄이 송살 수 없는 자리까지 완벽하게 이 자리를 인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그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것이 시작이기도 하고 완성이기도 하고 문이 열리기도 하고 온 세상에 나가는 길이 되기도 하고 연합의 자리이기도 하고 구속의 자리 입당 그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목사님 건강하세요. 한 달 만에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고맙습니다. 네. 아멘. 목사님 경미입니다.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못 나와가지고 방송을 한번 보다가 이렇게 보면 목사님 바로 앞에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종교적으로 너무 출중하지 않으셔서 저는 너무 감사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30년은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정말 신나게 달려왔어요. 근데 달려오고 보니까 그 길이 제사장이 되는 길이네요. 야곱의 길,
예수의 길, 결국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그 길로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난주에 웃을 일이 없었어요. 이틀 동안은 식체가 급체를 해갖고 이틀 동안 병가를 학교에 내고 쉬었어야 되고 출근하자마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니까 막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거 다 응대하느라고 정신없이 지나다가 그냥 축 처졌는데 오늘 목사님 완전 말씀 너무 신나게 우리 사람의 자리를 원래 위치를 확실하게 밝혀주시니까 막 제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고 이것밖에 제가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유일한 위임 이 유일한 위임을 제게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모두 제사장이 되는 그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네. 저번 주에 그 목사님 앞에 이제 조금 하시고 경영이 오빠 말씀하셨는데요. 경영이 오빠 말씀 경영이 오빠 되게 좋아하고 말씀도 너무 좋았고 그 장면도 참 좋긴 했는데 그래도 토요일은 목사님께서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말씀을 꼭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목사님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진짜 맨날 나서 하는 말이지만 성경을 진짜 몰라요. 성경도 진짜 모르고 뭐 기독교 지금 뭐 이렇게 저는 뭐 교회 와서 지금 얼떨떨 해가지고 뭐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뭐 이렇게 뛰어내리지 못했다 그게 왜 논란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기독교 배경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온 거는 그냥 제가 목사님 말씀에 그냥 이제 증거기 때문에 그냥 저 하나만 생각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 제가 다 말씀을 다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이제 다 소화를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다 알고 있다 알고 있어. 네. 제가 이해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 그래서 그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이제 창세기 처음 말씀하셨던 거기서 늘 출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는 그 이제 목사님 용어를 빌자면 그 기점. 그 기점이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무슨 그렇지. 말씀을 들어도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이해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야곱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야곱 저는 야곱을 모르지만 목사님이 그 야곱의 인생 안에서 그 목사님 그 당신의 인생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서 그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 이제 나와 상관없이 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기서 내가 안식이 왔고 그 인생의 불안이 없어졌다. 근데 저도 그 안에서 똑같이 발견이 되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손오공처럼 부처님 손바닥 아닌지 모르고 그 구름을 타고 어디로 가는지 뭐 그 여의봉을 들고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이 우주를 막 헤매고 다녔단 말이에요. 좌충우돌하고 그 뭐 그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늘 불안하고 이제 그런 인생의 연속이었는데 그 창세기 말씀 그걸로 해서 제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게 그 시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 인생이 분요함이 싹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목사님 말씀 안에서 전부 다 그게 시인이 돼요. 목사님이 제가 모르는 야곱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다 시인이 되고 아브라함 말씀을 하셔도 시인이 되고 멜기세덱이 뭔지 모르지만 여하튼 내 운명도 그 안에 있다. 그 시인이 되고 야곱의 부름 안에서 내가 대제사장의 그 운명으로 지어졌다. 그것도 다 시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뜻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이끌리는 그 인생 안에 그 손길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도 이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빚으시는 대로
그대로 제가 빚어지고 있다는 거,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의 기도는 항상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네, 저 인생에 남은 거는 주 예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것만 오면 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다 알고 있구만 뭐. 예. 여기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노래 중에 노래 192장입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오늘 간증 못 하신 분은 교회 사랑방에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방 보시는 거 좋아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걸로 이렇게 만족하시지 않겠나. 목사님 맞지요? 맞지요? 예, 교회 홈페이지에 간증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중에 노래 191번입니다. 이거 준비하실 동안 목사님 그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아멘. 그리고 죽음 당하심으로 이 흙의 자리를 회복하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191장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